지금 여기가 아닌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 여행. 여행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방 잘 싸는 법 하나. 오늘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챙길 것. 둘, 넣을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건 무조건 빼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미적미적 머뭇거린다는 건 혹시나 만일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나를 위한 고민이라서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불안만 쌓이고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삶의 기본은 오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것. 여행이라고 크게 다를 이유는 없죠. 목요일 저녁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면정의 고마워요 였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을 했고요. 오늘은 출첵 경쟁이 아주 뜨겁네요. 게시판 보니까 롱님께서 1등 출첵을 하셨고 에벨리고님께서도 정각에 출첵을 하셨는데 일단은 게시판상으로는 롱님이 1등이십니다. 그리고 에벨리고님께서 네, 1등을 놓치셨고 네, 싸뮤 들으면서 퇴근한다고 그러시면서 어제 롱님한테 기타 음악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그 록게이지스의 뮤직월드 밤에 업로드가 돼서 다운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죠. 사실 어제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렇게 좀 걸려있는 곡들이 두 곡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롱님께서 감사히 또 알려주셔서 그거를 조금 편집하고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록게이지스의 뮤직월드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선마님 들어오셨네요. 네, 선마님도 정말로 정시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정각에. 오늘은 캘리그라피 수업이 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수업은 그냥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네 쉬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목인과 빅베이비 드라이버의 사려 깊은 밤을 청하셨습니다. 요 곡 듣고 싶네요. 준비하고요. 블루벨벳님도 6시에 정각 출첵하셨고 여기까지 이제 정각에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아니스님, 네, 6시 1분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일을 하면서 잘 들을게요라고 어제 또 이 국민TV 사옥에 오셔서 만난 것들 가져오셔서 잘 먹었고 잘 들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정일 프로듀서 네,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는 아니스님께서 주신 친히 손수 포장을 해주신 도넛을 맛있게 먹었다고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스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패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네. 바본주님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싸뮤 출근을 해주셨고요. 감사하고요. 중년아이디님 고마워요 가사 올려주셨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께서는 싸뮤를 놓칠 뻔하셨다고요. 목요일인데 네. 조만간 서울 올라오시죠. 그리고 소소님께서도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도 달력 작업을 하고 있으시구나.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아무래도 빨간 날들. 내년은 부처님 오신 날도 또 예수님도 주말에 오셔서 그래요? 정말 좋지 않다. 신청곡 들어봐야겠습니다. 선마님께서 청하신 김목인과 빅베이비드의 사려 깊은 밤. 선마님께서 신청하신 사려 깊은 밤이란 노래입니다. 김목인과 빅베이비 드라이버가 함께했습니다. 이 김목인 씨는 예전에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 한번 출연을 해서 라이브로 또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음성이 참 그 누구와 닮았죠? 이선균 씨와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봐도요, 정말 뭐 지금 떠올려보자면 굉장히 훈훈했던,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참 그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부럽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록님의 뮤직월드 다시 듣기 했는데 너무 짧았다고. 그쵸, 제가 맨 처음에 지난 밤에 올렸을 때가 한 30분이 넘었었는데 편집을 해서 오늘 출근해서 올리니까 한 2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10분 정도가 잘렸어요. 네, 아쉽지만은 뭐 아쉬운 대로 그렇게 가야죠. 중년 아이디님 사연 올리셨습니다. 바람도 불고 손발 시릴 것 같은 추운 저녁입니다. 맞아요. 아이고, 방송 전에요 잠깐 좀 배 좀 채우려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예요? 오늘 출근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겨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강윤의 오늘 뉴스브리핑 할 때 날씨 좀 전해드렸지만은 내일은 영하 2도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에요. 영하권. 추우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세요. 중년 아이디님, 부활의 노래 사랑할수록 신청을 하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늦었지만 출첵.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잉님도 오셨습니다. 네, 시를 한편 쓰고 보니까 오늘도 새벽 2시라고 지금 삶이 힘드신 조합원 분들께 바치는 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상처와 치유라는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좀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입는다. 출생의 상처, 성장의 상처, 생존의 상처, 관계의 상처, 소유의 상처, 사유의 상처, 이념의 상처, 존재의 상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얻는다. 삶, 사람, 사랑, 이 모두의 뿌리는 살아있음이기에 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요한님께서는 여행가방 챙겼으면 여행가야죠 하시면서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네. 아, 요 노래 참 좋죠. 시작할 때 그 풀벌레 소리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블루님도 오셨습니다. 간만에 이름값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끈불끈 치솟는 불불블루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요즘 나락골 때문일까요? 늙느라 그러는 건지. 전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 청하셔서요. 요거 곽진원과 김필 버전으로 준비를 하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좀 화를 누그러뜨려 보셨으면 좋겠고, 스텔로님께서는 사연을 두 가지로 올려주셨는데 일단 신청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청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디디쇼에서 상품 당첨이 되셔서 이번 주에 받으신 거죠. 그쵸?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이야, 정말 기분 좋으시겠다. 포크렐레. 네, 디자인도 정말 예쁘네요. 이게 우크렐레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커 보이고요. 그쵸? 네, 디디쇼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 앞으로도 쭉 이런 상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그리고 아네스님께서는 이정일 PD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겠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아마 듣고 있겠죠? 지금 오늘 저기 코너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스텔로님 어제 제가 신청곡 확인을 했는데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자이언티의 노래로 듣습니다. 꺼내 먹어요. 안녕. Yeah. Oh, oh, oh.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스텔로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곡은요, 곽진원과 김필이 함께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싸뮤가족들 그리고 블루님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함께 들어요. 샘솟는 화를 조금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님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곽진원과 김필의 버전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렸고요. 스텔로님의 어찌 보면은 뭐
주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께서 또 게시판에 이렇게 아 청라해서님이구나 적어주셨는데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네, 신청곡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궁시렁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우리 싸뮤가족들 한번 봐주세요. 긴급 요청이라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온라인 제출 아래 링크에서 공란을 채워주시면은 교육부로 팩스가 발송된대요. 마감일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팩스 발송 금액은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투쟁기금으로 진행이 된다고 많이 참여해달라는 글입니다. 지금 주소가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싸뮤가족들 많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나르디스님께서는 신청곡 두 곡을 올리셨습니다. 아스트로비치의 위로가 될지 그리고 윤상의 마이 시네마 파라다이스까지. 네, 저녁 준비하면서 싸미와 함께 하겠다고 어제도 방송 듣고 계셨죠? 네, 궁금했습니다. 선마님께서는 제가 아 김목인님의 목소리 부럽다고 하니까 저를 또 이게 토닥토닥 하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아, 롱님은 참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오늘도 저녁은 빵으로. 맞습니다. 아,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요. 요즘 영양 섭취 뭐 이런 게 과하다. 과한가? 원래는 조금 이렇게 밥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면서 꼬르륵꼬르륵 소리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원래 좀 더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좀 늘고 한 2, 3kg 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일 PD와 그냥 간단 빵 먹으러 가자. 간단하게 빵 먹으러 가자. 그래서 빵 먹고 휙 왔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으로요. 중년 하이디님은 비가 세차게 쏟아진다고. 아, 중년 하이디님이 계신 곳이 그런가요? 아니, 합정동엔 비 오면 안 되는데.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스텔로님께서 올린 사진 좀 봐주세요. 비교 사진이라고 왼쪽부터 우쿨렐레 그리고 그 옆은 포크렐레 그리고 그 옆은 통기타입니다. 아,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는군요. 뭐 소리 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통기타가 제일 크겠죠. 근데 포크렐레는 어떤 소리가 날까? 우쿨렐레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자, 나르디스님께서 청하신 윤상의 노래 마이 시네마 파라다이스 요곡 듣고요. 그리고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 부활의 사랑할수록 두 곡 이어보죠. 한참 동안은 찾아가지 멋있죠? 네, 정동화의 보컬입니다. 부활의 2010년 버전, 앨범 버전 가운데서 사랑할수록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앞서 들어본 곡은 윤상의 마이 시네마 파라다이스, 나르디스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나르디스님 물어보셨는데, 네, 부활의 사랑할수록 2010년 앨범에 수록된 겁니다. 정동화가 불렀고요. 달구지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청라이선님 지금도 소리가 작아진 것 같나요? 뭐 건드리진 건 없는데 왜 갑자기 작게 들렸을까? 주변 소음이 갑자기 커진 건 아닙니까? 모르겠다 저도. 지영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승리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하루만 무조건 헛슬두 야구장 출격? 네, 포수 뒷좌석에서 지영팬 찾아주세요. 지금 야구장에 계시단 말씀이시죠? 신청곡으로 헬로우 비너스의 자꾸만 청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주 이선비님께서는 운전 중이라서 출첵을 못했었는데 음악과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며 운전하는 맛도 괜찮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늘맘님께서는 오늘 머리 염색 좀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저녁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31일날 정아나운서는 무지에 오나요 왔는데 저 일이 있어서 그날 못 가고요. 그날 아마 임대용 팀장과 그리고 이정일 프로듀서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블루님께서는 네, 이 시간 싸뮤가 좋은 거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블루님. 블루벨벳님이 계신 부천도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천둥도. 비? 사실 아까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정일 PD한테. 빵 먹으면서, 야, 이거 비나, 비올것 같은 그런 스산한 분위기라고. 와, 근데 진짜 비가 오네요. 오는 곳이 있네요. 그리고 사도요한님께서는, 네, 11월 11일이 이제 막대과자 날인데, 11만원 후원하는 거 어떠냐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요, 라고 적으셨는데, 롱님께서 11만원 댓글로, 아, 오타군요. 11,000원 더 내도 괜찮다라는, 네. 영 하나의 위력이, 어휴, 상당한데요. 요즘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청라에서님, 중년아이디님, 제주강님, 네, 좋다는 글 댓글로 남겨주셨고, 꼴통아이디님께서는 글을 올리셨는데, 큰 아이라는 글입니다. 아이, 근데 이 글도 글이지만은 올려주신 이 고양이, 이렇게 큰 고양이가 있다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작은 것만 같은. 사람이 왠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맞나? 왜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은 작은데 주변에 동물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네, 지영팬님께서 청하신 헬로우 비너스의 자꾸만 요거 어떨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뭇잎께서 산책길에 만난 거센 바람이 겨울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이정일 PD의 감성 충만한 글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네. 아, 그리고 로니님도 오셨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역시 여유롭게 들어야 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 문 닫고 혼자 듣고 있어요. 머리가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스컬피언즈의 Still Loving You 청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7시 20분이에요. 일상의 발견.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숲은 울창해진다. 있는 것도 힘이 된다. 상처를 묻고 잊어버리면 푸른 숲이 되고, 혹시라도 다시 찾아내면은 마른 대추처럼 줄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숲에 참나무가 많은 이유가 있다. 건망증 심한 다람쥐 때문이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주울 때 하나는 먹고 하나는 땅 속에 묻어둔다고 한다. 양식을 비축하는 엄숙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다람쥐는 건망증이 심해서 도토리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덕분에 땅 속에서 겨울을 난 도토리가 싹을 틔워서 숲을 푸르게 한다. 다람쥐의 건망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무성한 숲을 갚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있는 것도 때로는 힘이 된다. 정말 잊기 힘든 일이 있다면 다람쥐처럼 삶의 어느 구석에 묻어두자. 아픔이 희미해질 때쯤 꺼내어 보면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운 좋게도 다람쥐처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를 잊는다면은 한 알의 도토리 같은 아픔이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나를 울창하고 푸르게 키워둬 줄 것이다. 그러니 다람쥐처럼 묻어버리고 다람쥐처럼 잊자. 때로는 잊는 것이 새로운 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사도요한님께서 청하신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예요. 요거 끝까지 들으시고요. 로니님의 신청곡은 내일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제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뵙죠. 그리고 내일은 흔한 혼자녀 아이조아와 함께하겠습니다.